오늘은 우리의 가족, 이웃, 친지들을 또 모셔서 함께 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때 받아도 좋고 주서 좋은, 듣기도 좋은 선물 이야기 좀 합시다. 제목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어릴 때는 딱지가 참 귀한 선물이었고, 구슬이 참 귀한 선물이었고, 눈깔 사탕 하나가 참 귀한 선물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 별거 아니더라고. 네. 자, 나이가 들고 나면 그런 선물보다도 금이나 진주나 다이아나 이런 보석이 더 값진 선물이지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꼭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금 시계를 선물로 했어요. 그분이 목사님은 평생 가도 이런 거 한번 못 차볼 겁니다 하면서 저한테 주셨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좋은 시계를 차고 다니기가 너무 민망했어. 나 그 제대로 못 차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톡 틀 때도 있고 하니까 그때 저는 이제 모든 거 돈 나가는 거 다 하나 앞에 드리면서 그것도 하나 앞에 드렸어요. 드렸는데 저는 적어도 몇백은 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 직원이 뭐라고 하면은 10만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사는 사람이.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좋은 시계를 그 값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준다는 돈으로 내가 계산해주고 내가 도로 샀어요. 도로 샀는데 그 후에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 집에 아마 있을 텐데 찾아도 한참 찾아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귀한 선물도 그렇더라고. 그게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청와대 같으면 일반적으로 행정관이 있고 그 위에 비서관이 있고 그다음 수석 비서관이 있고 수석 비서관 있고 그다음에 비서실장이고 그런데 그런 데서 비서관으로 수석 비서관으로 가게 되면은 가문의 영광이었죠. 이런 좋은 자리를 선물 받아. 엄청난 선물일 겁니다. 그리고 막 주변에서 축하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선물 알았는데 조금 지나고 난 후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는 사람이 또 많잖아요. 그것만도 꼭 좋은 선물 아닌 것 같아요. 가장 귀한 선물, 빛이 바라지 않는 선물, 갈수록 빛이 더 영롱해지는 선물, 현세와 내세 요는 가치가 있는 선물, 그런 게 없을까?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받은 선물 중에 그런 선물 꼭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의 선물. 자, 그러면은 왜 구원이 가장 귀한 선물이냐?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죄값으로 감옥도 가고 사형도 당합니다. 요즘 죄 짓고 가슴이 오마도만 조만상 참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사람이 죄를 범하면 형벌에 따른다. 멸망이다. 지옥입니다. 죄값을 치릅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를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죄책, 죄의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죽어 지옥 안 가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지요.
구원의 숨을 받고 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든든함이 있습니다. 긍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신 더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본 사람만이 선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저는 이 선물을 받은 사람.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 너무 귀한 선물. 자, 그러면은 구원이 이렇게 좋은 선물인데 구원은 이 선물 누가 주는 선물이냐? 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구원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벌의 총수가 못 줍니다. 대통령이 못 줍니다. 그들은 좋은 차를, 좋은 집을 사줄 수 있고 좋은 자리는 줄 줄 몰라도 구원은 못 줍니다. 구원은 현세와 내세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리고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 때 이것은 구원은 선물 공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거저 받는 겁니다. 내가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해서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그저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짜에는 크게 두 가지 공짜가 있는데 하나는 싸구려 공짜가 있습니다. 사람은 5분 동안 호흡을 하지 못하면,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뇌사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공기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하도 많아가지고 공짜로 마시잖아. 돈 주고 공기 마십니까? 하도 흔하니까, 하도 많으니까 싸구려 공짜로.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너무 귀중해서 값을 정할 수 없어서, 정한다면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공짜로 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돌보다도 철이 철보다도 구리가 구리보다 은이 은보다도 금이 금보다 다이아몬드가 갈수록 더 귀중하지요. 값이 푹푹 오르지요. 그러면 제일 비싼 게 뭘까요? 다이아몬드보다 비싼 것, 그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값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얼마에 팔랍니까? 여러분의 목숨은 가치가 얼마입니까? 값이 없는 거예요.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진국에서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장기를 매매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장기를 기증하는 겁니다. 이는 생명은 값을 못 따져. 마찬가지로 이 구원은 싸구려라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너무 귀하고 중해서 값을 따질 수 없고 따진다면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공짜로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어요. 값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싸구려 같으면 흩어서 야 싸구려 야 가져라 싸구려 가져라 이렇게 흩어 주겠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흩어서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줄 사람에게만 줍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봅시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곳에 독생자가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안 가고 영생 얻는다, 천국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 2장 8절.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9절에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얻은 선물이다. 자, 그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먼저요,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면 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물 주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아는 대로 세상은요 크게 물질 세계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는 육안으로 보지요. 눈이 안 좋으면 안경 쓰고 보고, 너무 작은 것은 현미경으로 보고, 너무 멀리 있는 것은 망원경으로 보고, 물질 세계는 보입니다. 그런데 또 물질 세계 아닌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귀신, 악령, 귀신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영은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악령도 있고 성령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계시고 귀신, 마귀, 사탄도 있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이 두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복된 길을 인도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주셨고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자기 부하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너무 무관심하고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귀신에 덮어씌우고 귀신의 종이 되어서 귀신의 뜻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학 1학년 때 육체적으로 정적으로 중병이 들어서 헤매다가 1학년 휴학하고 자살 생각하고 방하다가 제 발로 교회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휴학할 때가 고향에 갔습니다. 그때가 1967년도입니다. 부모님이 엄청나게 핍박하셨어요. 종과 종손이 왜 시제 지내고 제사 지내야지 가문의 짓을 하느냐 하는 게 한 가지 이유였고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집에는 단골로 출입하는 서임도 있었고 무당도 있었는데 이 무당 점쟁이가 와서 말하기를 당신 아들은
애기신 칠승에 공을 들여 놨고 명이 길도록 절에다 이를 올려 놓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 점쟁이를 해마다 음력 정월 초가 되면은 우리 집에 데려다가 1년 동안 집안 무사하게 달라고 안테 구슬을 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 말은 절대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귀한 아들이 병들어 있는데 귀한 아들 죽을까 봐가지고 아들 살리려고 그렇게 핍박하셨습니다. 때리시고 쫓아내시고 욕하시고. 저는 부모님이 점잔에서 저한테 욕한 일이 없었어요. 야단친 일도 없었어요. 자랑스러운 모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 교회 다니까 막 부모님이 갑자기 이상해진 분이 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 부모님은 아들이 예수 믿으면 죽으니까 아들 살리려고. 근데 그로부터 만 50년 가까이 지났는데 오늘 저는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쟁이 아들에게는 제 나이 또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일찍 결혼하고는 아기도 낳기 전에 객사했어요. 또 영적 세계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제 밑에 제보다 나이 두 살 적은 남동생이 있었어요. 우리 남동생이 자기 집을 고향에다 지었어요. 내 친구가 우리 동생이 지은 집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 동생 보고 너 우리 집도 좀 너처럼 지어다오 그런 겁니다. 동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 거지를 하고 봄에 농사철이 오기 전에 우리 친구 집을 짓기로 우리 동생이 지어주기로 하고 자재를 사놨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려고 하는데 내 친구 아내가 여보 내가 어디 좀 물어보고 올게. 그리고 점쟁이한테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점쟁이가 딱 점을 하더니 대뜸 하는 말이 봄 되기 전에 집에다 손을 대면 큰 애군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집에 와서 여보 집 짓면 안 돼, 집 짓면 큰 애군이 닥친대. 그러니까 남편도 그래 그러면 뭐 봄이 짓지 뭐. 그러고 공사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겨울에 할 일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장이 생겨가지고 우리 동생하고 그 친구하고 같이 공사장 일하러 갔어요. 갔는데 공사장에 일하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 친구도 갔고 내 동생도 갔습니다. 점쟁이 소리 안 들었으면, 자기 계획대로 집 지었으면 그 친구도 살고 동생도 살았을 텐데 점쟁이 말 듣고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늘도 눈에 안 보이고 귀도 눈에 안 보이는데 하늘 만성으로 귀신한테 홀려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런 겁니다. 귀신은요, 점쟁이가 연습해서 무당도로 하는 점쟁이는 영음이 없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참 신이 내린 점쟁이 강신문은 그 속에 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맹도라고 그러죠. 귀신이 있어서 알아맞히는 거예요. 가면은 당신 귀하집에 산다, 초가집에 산다, 아들이 몇이 딸이 몇이다 처음 봤는데 쪽지개처럼 알아맞히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해버리는 겁니다. 혹하는 거예요. 세상에 날 처음 봤는데 손바닥 보지 다 알아. 혹하는 거예요. 혹하고 그 다음에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묻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귀신한테 무당한테 코가 끼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당 시킨다고 하게 됩니다. 액땜을 해서 구슬하면 구슬하고 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귀신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실 일은 귀신의 한계는 현재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는 귀신이 몰라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니까 귀신이 사람 현재를 알아맞히니까 사람은 그냥 폭 빠져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그 점쟁이가 와서 당신 아들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했을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으면 부모님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또 내가 나한테 안 좋다는데 왜 내 계속 예수 믿었겠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아니까 우리 집안이 대대로 귀신 섬기고 그래 산 집안인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귀신이 비상에 걸려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협박하고 거짓말한다 하는 걸 저는 꿰뚫어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까지 살아있잖아요. 귀신 거짓말이잖아요. 협박이죠. 거짓말이잖아요. 귀신이 알면 자기 아들 죽을 줄 알아야죠. 귀신의 한계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장점입니다. 근데 귀신은 그 어느 점쟁이는 미래도 알아맞히더라. 그것은 나도 알아맞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회 입법했다. 낙선 아니면 당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낙선이라고 했는데 당선됐으면 그런 배려 없는데 당선을 했는데 당선됐다. 그 점쟁이 용하다고 되는 거예요. 네. 귀신의 한계는 현재지 미래는 모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왜 이리 혼란스럽습니까? 저도요 약 50년 전에 그 귀신 점쟁이 말 듣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때부터 저는 귀신한테 코 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돈 벌고 했겠지만은 그 영향력 속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에 지금 대통령이 그런 영향력 속에서 어둠의 영에 영향력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면서 그것이 오늘의 이 문제로 터져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귀신도 있는 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계신다. 하나님이 생사볼 줄 아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값으로 지옥 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예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도 예수님인 줄 알고, 진짜 신들린 점쟁이들은 우리 속에 예수님인 줄 압니다. 그래서 가짜 점쟁이 말고 진짜 신들린 점쟁이는 우리 같은 사람 가면은 점괘가 안 옵니다. 왜? 점쟁이 속에는 귀신이 쪼무리게 잡신이죠. 귀신이죠. 내 속에는 왕중왕 신중의 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점괘 안 이런 사실을 알고 믿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예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속에 예수가 계신 줄을 스스로 네? 확증해라. 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줄을 예수가 너희 속에 있는 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지 아니다. 진짜 아니다.
하나님 나라 다시 가는 것, 구원 받는 것은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인물로도 안 되고 마음 찾게도 안 되고 공로로 가지고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공짜로 선물로 그저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속에 힘으로도 못 가고 백으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마음 찾게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도 들어간다. 예수님을 진실로 내 구주로 내 왕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그분에게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구원받는 게 너무 쉬워서 믿을 수가 없다. 그치? 쉬워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만 믿기만 믿으면 구원은 공짜로 받는다 하니까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가요 미국 뉴욕을 간다고 가정합시다. 요즘 보통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뉴욕 가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요 여권이 필요해요. 미국 비자가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일반석 가려면 나가 300만 원 정도, 빈석을 가려면 약 600만 원 정도, 퍼스트클래스 1등석을 타려면 약 1200만 원 정도 왕복 항공료가 듭니다. 항공료를 내야 됩니다. 여권에다가 비자다가 항공료가 있어야 미국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쉬운 게 아니죠. 돈도 그렇고 모든 것이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가는 것이 꼭 그렇게만 가는 건 아니고 또 쉽게 갈 수 있는 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이야기해 줄까요? 베룩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방에서 겨울이 되면 뛰어요. 그 베룩 눌 잡으려고 이러다 놓쳐버릴 때가 경험이 있는데 점프 실력이 대단해져. 조그마한 게 폭폭 뛰어서 그냥 없어져 버려요. 베룩이 아무리 점프해도 미국 못 가. 태평양 바다 익사하죠. 그런데 이 베룩이요 미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미국 가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옷 속에만 들어가면 여권 필요 없어요. 비자 필요 없어요. 항공료 필요 없어요. 그냥 쉽게 그냥 공짜로 가는 겁니다. 미국 가는 사람이 졸려서 자다가 따가워서 아 따가워 할 때 그때 베룩이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미국 가는 사람이 붙어있으면 공짜로 그건 자기 공로 아닙니다. 자기 제주 능력 아닙니다. 공짜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천국 가는 길이요 공로로 가는 게 아니고 미국은 항공료만 내고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지만 천국은 그런 공로 노력을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예 공짜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가는 겁니다. 미국 가는 사람의 몸속에 베룩이 들어가면 쉽게 가듯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천국 엘리베이터가 되신 천국의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께만 붙어있으면 예수님을 마음, 예수님만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는 예 공짜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예, 여의도 63빌딩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예화도 저 그
잠실에 있는 123층 빌딩으로 바뀌겠죠. 자, 그 123 빌딩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올라가시면 올라갈 때 쉬웠어요? 힘들었어요? 쉽죠? 엘리베이터 타고 단추 눌리니까 가만히 있는데 휴 올라갑니다. 내가 뭐 일 안 해도 그냥 올라가요. 이거 벌써 왔네. 참 쉽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쉽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 먼저 63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거 엘리베이터라는 건데 요거 타고 원하는 층에 단축 누르면은 올라갑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고 알아야 돼요. 엘리베이터라는 사람을 모르면 그걸 올라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베이터를 알려주고 타고 원하는 층에 단축 누르면 올라간다고 하는데 내가 안 믿어져. 안 믿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걸 손을 듣고 아야 필력 있네. 아이고 참 좋다. 아이고 잘 됐다 하고 타고 단추 눌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라는 거 있다는 걸 알고 그걸 갖다 우리가 믿을 때 쉽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는 사실은 몰라도 그걸 올라가야 되고 알려줘도 못 믿으면 그걸 올라가야 됩니다. 아이고 무서워. 올라가다 때리면 죽지. 올라가다 갇힐 수 있으면 어떡해? 이러면은 그래 올라가야 됩니다. 알고 믿으면 너무 쉽게 올라갈 것을. 몰라도 못 가고 못 믿어도 못 간다. 63빌딩 꼭대기야. 힘들어지 그래 올라갈 수 있겠지만 천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의 재주로 능력으로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 천국의 엘리베이터 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그냥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63 빌딩에 우리가 쉽게 그냥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된 게 아니고 건축주가 엄청난 건축비를 드리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대신 지시고 십자에 못 박혀 대신 고통받고 죽으시는 엄청난 대가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기만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저 공짜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선택 문제입니다. 알고 믿을 거냐?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죽었는 것뿐이지. 하나님도 내 주문 믿으라. 그러면서 똑똑한 채 큰 소리 치며 안 믿을 거냐? 그래, 세상도 죄 지면 감옥도 오고 상도 당하는데 하나 앞에 어떻게 죄 지고 벌이 없겠는가? 인생의 생 끝이 아니지. 죽고 나면 내체도 있겠지. 그리고 이걸 알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 공로로 그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을 공짜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선물 다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듣고도 안 믿으면, 안 믿기로 결단을 선택하면 그는 결국은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우리의 선택 문제인데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둠의 영 귀신도 있고 거룩한 영 하나님도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나 같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나의 구주 예수님을 예수님이 내 대신
나를 구원하여서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 내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을 정말 받기 원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그런 사람은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도 모으시고 이제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두 손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따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제가 지은 죄를 대신 지시고 제 대신 십자가 상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마음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제 마음 보좌에 좌정하시고 나의 구주,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토록 저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손 내리시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진솔한 고백이었던 사람들은 아멘 하실 바랍니다. 손으로 아멘 하실 바랍니다. 아멘 하실 바랍니다. 예, 손 내리세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고 여러분은 구원의 선물을 이미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귀하게 알고 그분께 참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이 땅 떠날 때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은혜와 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